예수 그는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속이 더 분명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상속자로의 위치도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김윤동 형제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30몇 년이 36년입니까? 36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철학 박사로서 또그 목사님으로부터 구석구석 골고루 누렸던 우리 그 윤동 형제의 그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설레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 한달그 4시간을 우리 윤동 형제가 더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 형제들이 그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9월 한달 동안도 수고해 줄 우리 윤동 형제를 위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치는 시간이 그 10시가 되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은 간증을 4분 이내로,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이 새로운 간증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윤동 형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근원으로 돌아간 그 다섯 권 중에 제2권 그 앞에 나오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그 대목하고 또좀 뒷부분에 나오는 만유의 구원, 이두 대목을 합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이 목사님이 최근 텍스트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든 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서 리바이벌 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 나온 대로 한번 쉽게 말하면 막 지켜보겠습니다. 포항에 가면 그 막회 가는 게 있어요. 그 막회는 뭐 회의 격식도 없고 막 썰어서 야채 막 썰어서 초장에 비벼 먹는 거거든요. 맛있어요. 근데 그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그 핵심적인 이 단어를 5개만 꼽아라. 이렇게 말할 때, 그 5개 안에 구속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속. 창조, 뭐 연합, 구속, 요거 있잖아요. 중요한 개념.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말씀의 중심이 구속에 맞춰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에 문제는 뭐였는가? 구속이 희미하고, 구속이 애매하고, 하다는 거죠. 희미하다는 말은 명료하지 않다는 뜻이고, 애매하다는 말은 분명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다시 말하면, 대속과 구속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대속으로, 단어는 구속으로 말하는데 내용은 구속으로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에서 뭐 거의 구속이 빠진 거죠. 구속도 대속이고 대속도 대속이고 영어로는 리뎀션 같이 써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 21세기, 야, 이러다가 기독교가 소멸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절박한 이 시점에서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뭐 개혁을 외치고 혁신을 도모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다이 표면적인 외형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핵심은 구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그건 모르니까. 어떻게 제도 개혁에 제일인지 관심을 모으는 거죠. 목사님도 뭐 여러 번 언급하시지만은, 그 16세기 초, 1517년에 그 루터가 95개조 가톨릭 개혁 조항을 비텐베르크 그 교회당 문에 걸었을 때, 그때는 자기도 그 선언문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건 생각도 안 했다고. 본인이 가톨릭 신부였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부 아니었습니까? 그 가톨릭을 이제 개혁하려고 했는 건데, 이것이 이제 가톨릭 내부에서 이제 핍박이 발생하고, 당시에 그 독일을 비롯한 그이 제후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톨릭이라는 종교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루터를 보호하고 이런 바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제 루터의 그 구호가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곧 나머지 두 가지인데 그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시험 친건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게세 가지인 것 같아요. 오직 성경은 오직 교황에 대립해서 한 말이죠. 교황 무엇을?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의 칙령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실질적으로는 성경 위에 있는 권위죠. 근데 그것을 이제 부정하고 성경이 무오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요게 이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하는 거지. 그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건 뭡니까? 가톨릭에서 워낙 그 구원을 얻기 위한 공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니까 선행을 강조하니까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두고 나왔다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오직 은혜. 은혜의 대입적 개념이 뭡니까? 사람의 노력,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노력에 대비해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독일 루터 교회든 그다음 한 세대 즈빙글리를 거쳐서 스위스의 칼빈,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만 칼빈이 이제 그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개혁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우리나라 지금 장로교회는 다 칼빈의 개혁교회 이 흐름에서 미국 북장로회를 거쳐서 온거 아닙니까? 칼빈 계통이죠. 공통점 뭐냐? 루터나 칼빈이나 요 다섯 가지 구호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 똑같아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는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만은 다른 바울 서신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다른 곳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한자로 이신 칭의 아닌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의롭다 그 여김을 받는다 하는 그게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칭함을 받는 의롭다 해줄게. 의롭다 여길게. 근데 실제로 내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 요게 이신칭의 맹점이다. 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제도와 형식과 또 내부적인 부패와 온갖 모순을 안고 있던 가톨릭에 대해서 저 프로테스탄트, 저항한 사람들, 저항해서 나온 사람들,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유럽 기독교 전체를 양분하게 되고 독일에서는 개신교와 이 가톨릭교, 신교와 구교도 사이에 자기들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0년 전쟁이 일어나요. 거기서 무자를 보면 독일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 독일 내에서 종교 전쟁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보면 다 예수 믿고 다 성경 들어있고 근데 어째 그걸 가지고 싸우냐 이거지. 그만큼 그때 심각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나는 언제 의로운 사람이 실질적으로 되느냐. 이 보통 한자로 의인할 때 두 가지 달라요. 의로 인정할 때 의인하는 것 인정하는. 그건 이신칭이고 실제로 의로운 사람, 사람인 자는 의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아무리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해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 그리고 옆에 이웃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지. 바울이 말했듯이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이랬다 말이죠. 이 풀기 어려운 숙제를 이제 믿음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 유증시켰는데 그게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지금까지. 야, 그러니까 뭐 그 종교개혁 칼빈 루터 칼빈 그리고 칼빈 죽고 나서 이제 개혁주의 시대가 됐어요.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그 신학을 이어받아서 개혁주의를 계승했어요. 칼빈이 제네바에 그 신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 와서 배우고 본국에 돌아와서 칼빈 전통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학자들이 네덜란드 가서 학위를 많이 받았어요. 아주 칼빈 정통을 주죠. 근데 칼빈보다 더 체계적으로 칼빈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이 신학을 조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같은 이 기독교 교인 안에서 가장 큰 반발을 가진 게 뭐냐? 이중 예정설인 거래. 칼빈의 예정론. 이중이 뭐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 받을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을 이미 예정해 놨다. 그런 이 학설은
역시 성경의 근각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 택함 받았다. 창세전부터 택함.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 문자주의니까 글자 그대로 다 맞는 거야. 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창세전에 예정이 또돼 있지 않나? 이렇게 하니까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하고 예정 안된 사람하고 나눠져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네덜란드 안에서 거기서 반발이 일어나고 그 반발을 해결하라고 그 뭡니까? 신학교 측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그 연구에서 그 뭐야? 그 논리를 쳐부수라고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 쳐부수라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전에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이야기를 다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이 오히려 그쪽 편이 돼버린 거야. 연구하다가.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일어나게 되고 이단으로 몰고 그때 칼빈 5대 교리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발을 못 붙이고 그 사람의 이 교리가 영국으로 가서 결국 웨슬레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결. 예정만 받고 예정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그 의인이 되나? 실제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지.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웨슬레에 가서 이 난주 뭡니까? 법리교 됐습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 중생, 내가 의롭다움을 받고 거듭나면 성결, 그 다음에 성결이니까. 그래서 평생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지? 물론 100% 자기 노력은 아니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대.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나를 바치지 않으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결을 신경 쓰면 율법적 요소 들어야 돼요. 은혜 하면 방종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은혜 칸데 말만 은혜고 말만 의롭다 그러지 네가 사는 걸 봐라. 그럼 되냐? 하면 또할말 없거든요. 근데 성결을 좀 강조하면 그럼 가톨릭에서 선행을 강조하고 뭐 얼마 차이냐? 이런다 이 말이. 요게 지금 이제 또 개신교가 안고 있는 이제 문제죠. 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언제 해결될 것인가? 500년 전 지금까지 해결 못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구속이 뭐냐? 죄사함이다.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구속 곧 죄사함을 얻느니라. 근데 문제는 뭐 구속이 또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고 죄사함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확실히 사해졌냐 안 사해졌냐? 요 확신이 이제 우리나라 일반 장로교 칼빈 전통에 따른 장로교에서 성도들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미국의 침례교회에서 내세우는 그 죄사함의 교리, 그 딘욕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8명의 제자를 키웠다고 합니까? 그몇년 전이죠. 그 딘욕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했어요. 연세는 많아도 인상도 좋고, 아주, 이미지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구원파가 죄사함의 확신을, 불어넣는 바람에 일대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특히 서울교회 그쪽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롭다 함을 얻는 것도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도 어디서 가능하냐? 그걸 밝혔다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찾은 장본인이 누굴까요? 그렇죠. 분명히 있는데 그냥 넘어가. 저도 로마서를 몇번 읽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 그게 뭐냐면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으로 말미암아. 근데 분명히 이걸 이 중요한 구절을 외운 사람도 많고 특히 내비게이터 UBF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별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소소가 아니라도 이런 건다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왜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요게 구속이 대속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 대신은, 대속은 뭡니까? 대신 속량했다. 내 대신.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뇌 죄가 사해졌다. 그죠? 뇌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 그 죄와 의의 상호 전가, 맞교환이지. 수지 맞지. 그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좋고 맞는 말인데 그게 정말 자기한테 실제가 되나 이거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내 죄를 하나님 아들 예수가 대신, 내죄 때문에 죽고, 내 죄를 사해줬으니까. 근데, 그게 믿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구원자다. 뭘 구원했냐? 내 죄에서 나를 구원했는 거라. 죄 사함.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대. 근데 자기가 죽고 대신 내 죄를 사해 줬다. 근데 그게 아무리 믿어도 실제로 그죄 사함의 효력이 내 안에 발생하냐? 요게 뭐냐? 그좀 오래전인데 부산에 이만섭 형제가 맨그 구원파서 있잖아요. 그 열심히 거기서 전도사까지 했다든가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거기서 했는데 어쩌다가 거기 배신 땡기고 우리 교회 왔노?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밤낮 없이 그것도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만섭이 제3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속에서 네 진짜 죄사함 받는다. 속에서 네 진짜 죄사함 받는다. 이게 계속 올라오는데 나중에는 견딜 수 없다. 자기가 그걸 너를 복음 그 복음을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속에서 의문이 솟아오는데 나중에는 견딜 수 없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 복음이 들리게 됐대. 야, 그렇게 말하대. 야, 그리고 구속이 대속으로 이해되는 한, 이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목사님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도 좀 힘이 있어야 믿는데,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믿음도 의지력 발동하고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잖아요. 안 믿겨도 억지로 믿으려고 하면 그것도 에너지 많이 소모되지. 근데 힘이 없다 보니까, 못 믿었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야, 안 믿기는 건 솔직히 안 믿긴대로 그냥 놔두니까. 야, 이게 대속이고 구속이라는 게 딱 맞대. 그럼 구속은, 자, 대속은 대신 속량해 준 거, 속죄한 거고, 구속은 대신이 아니라 포함 개념이다. 포함.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에 내가 포함되었다. 대속은 나는 안 죽고 대신 죽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도저히 빚을 뭐 못 갚을 지경인데 누가 대신 내 빚을, 이거는 대속이 된다 이거지. 된다 이거라. 근데 이 죄란 문제는 단순한 자범죄, 표면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 내 존재적인 죄, 존재적인 죄가 뭔지 압니까? 내 자체가 죄다 이거라. 그럼 그걸 무슨 수로 내 존재를 대신 자기가 죽고 내 존재를 어떻게 바꿨는데? 야, 이게 놀라운 발견인 것 같아요. 포함.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 뭡니까? 제물 다섯 가지 기본을 드린 그것도 속죄 제물 아닙니까? 다. 뭐 번제든 뭐든 전체적으로 죄를 속하는 제물인데 뭐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범한 죄도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해지려면은 제물만 죽고 나는 그대로 아 제물만 드렸다 해가지고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걸 계시한 거 아닌가. 그게 뭐냐면 제물 드릴 때 가져와서 안수를 한다. 안수는 제물과 나와의 동일시. 제물이 지금 번제단에 타서 죽지만 이 사실 이제 냅니다. 그걸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의식이 되어버린 거라. 아, 안수하라 했다. 안수해야 하나님이 죄를 사해준다. 그래서 안수만 했지. 아, 이 내가 죽을 건데, 죽어야 되는데, 이 죄물이 나를 포함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못 했는 거 아닌가.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지,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뭐, 100% 자신인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 야,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구속이 희미하고 애매하다. 그러니까 진정 기독교가 인정한 기독교가 되려면 구속이 확실해. 야,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이 그렇게 종교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을 했지만 결국 진정한 종교 혁명이 안 됐다는 리폼 개혁 혁명은 레볼루션. 유대교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된 것은 오늘 유대교 개혁이 아니잖아요. 유대교 혁명이야, 그죠? 뭐 같은 원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유튜브에 지금 뭐 힌두교, 불교 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힌두교에서 석가모니의 불교는 힌두교 개혁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건 힌두교 혁명이에요. 그 지금 기독교, 지금 우리 2000년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대속의 주님이다. 대속의 주님. 그 다음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셋이고도 하나다. 세 위격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그죠? 이걸로 확립한데 무수한 사람이 죽고 귀양 가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정립되었다 아닙니까?
삼위일체를 딱 확립한 다음에 뭐가 또 관계냐? 기독론. 삼위일체는 니케아 정교회 325년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니케아 정교회 때는 삼위까지 다 언급을 못했어요.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성자와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어떠냐. 요게 좀 그래도 아들인데 아버지보다는 좀 밑에 아니겠나. 차등이 그 전에 쭉 있었는데 아니다. 똑같다. 위격이 같다. 이것을 확립하는 게 니케아 정교회이고 성령은 그때 못 건드렸다. 그러다가 성령까지 삽니다고 한 거는 그게 381년인가? 325년 몇년 지나네. 50 몇년 지나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를 확증했어요. 양성 기독론은 뭡니까? 양성.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 동시에 참 인간이다. 요 양성. 그렇다고 뭐 반신반인도 아닙니다. 이걸 확립한 게 451년 뭐 이제 칼케돈 종교회의 아닙니까? 455세기입니다. 5세기. 그래서 내려온 거야. 소위 말하는 보수 정통 기독교가 쭉 지금까지. 야, 근데 삼위일체는 언제 심각하게 도전을 받았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그 하르나기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삼위일체는 그 원 기독교가 히랍 세계에 들어왔어. 그리스 로마 세계에 들어와서 헬라화된 결과다. 헬라화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나왔다. 이랬으면 팍 날립니다.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가 19세기에는 맥도 못 쳤어요. 근데 20세기 초반에 신정통주의라는 칼바르트가 이제 다시 삼위일체를 들고 있다. 뭐 그런 결정이죠. 이 양성 기독론,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에서 여지없이 심판을 받게 돼.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목표는 뭐냐? 교리화된 예수. 그게 이제 양성 기독론 아닙니까? 신격화된 예수.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완전 신격화 되잖아요. 그는 그 오리지널 예수가 아니다. 리얼 지저스가 아니다. 진짜 예수를 갈릴리 호숫가를 돌아다니고 팔레스타인을 걸어다녔던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소리 지른 그 리얼 예수를 찾자 하는 게 역사적 예수 탐구인 거라. 역사적 예수. 그 완전 인간 예수죠. 그러니까 야 이제야말로 우리가 예수는 누구인가? 역사적 예수가 진짜 예수다. 교리로 뭐 신화로 고백되고 신앙된 거 말고 실제 역사적 실증적 예수를 찾자. 얼마나 설레게 만드는가. 그래서 그 당시 신학자들이 뭐 거기 열광을 한 거죠. 역사적 예수. 성경을 잡듯이 뒤비고 있잖아요. 그래서 150년을 역사적 예수 찾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예수는 이름부이다 하는 책들을 학자마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150년 지나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분명히 실증적으로 성경을 토대로 해서 복음서를 토대로 해서 그 당시의 고증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내가 발견한 역사적 예수는 이름부이라고 딱 했는데 발견한 사람마다 역사적 예수의 모습이 너무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농민 운동가였다. 아니면 유대교 안에서 가장 훌륭한 당시에 랍비였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종말론적 예언가였다. 아니면 뭐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혁명가였다. 아니면 유리를 찾기 어려운 도덕 분자였다. 전부 다 다른 거야.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 역사적 예수를 복음서를 근거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쐐기 박은 사람이 누구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 아닙니까? 슈바이처가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래도 자기도 역사적 예수는 이런 사람, 이런 분 아니겠나고 냈어요. 슈바이처가 말한 역사적 예수는 종말론적 예언가였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임박했다고 당시 외친 예언가였대요. 슈바이처는 그렇게. 그책 이후로 이제 한동안 소강사 상태에 있다가 불트만이 성서 역사 비평에서 양식 비평을 더해가지고 더욱더 이전의 역사 비평 방법으로 예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쐐기를 박았어요. 근데 자기는 공간복음 전승사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5년 뒤에, 5년 뒤 1926년에 예수란 책을 1, 2에서 두 권을 더 이전 방법 말고 이 역사적 예수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좀 이상하게 또 흘러나갑니다만, 문제는 그거예요. 복음서가 역사적 예수를 적어놨냐? 신앙의 그리스도를 기록해놨냐? 신앙의 그리스도를 캐리그마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신앙 선포, 제자들의 신앙 고백. 그래서 150년 탐구한 결과 복음서는 신앙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지. 역사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건 아니다. 그런데 역사적 예수냐? 신앙의 그리스도냐? 역사적 예수가 없는 신앙의 그리스도는 어찌 될까요? 토대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어. 어떻게 신앙했든 간에 역사적 예수가 있으니까. 그분이 이런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앙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신앙의 그리스도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 신앙의 그리스도가 부정돼. 그래서 이제 불트만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단절성이 아니라 연속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사람. 저도 뭐다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거 다또 하려고 하면 서로 다 해야 되는데 대충 윤곽이 그렇습니다. 이제. 고려까지 해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연속적이다라고 밝혀놓는다고 해서 당장 내게 그 예수가 어떻게 구속이 되나요? 크게 문제인 거라. 그래서 불트만 학파 해가지고 불트만 제자들이잖아요. 또다시 새로운 역사적 예수를 막 연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지만 그 연구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바뀐 것도 아니고, 야, 그 연구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제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할 사람도 없는 거라. 이게. 그 제가 그 목사님 만나면서 어떤 이제 그때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 세대를 좀 읽고 대학교 들어가서 철학과 들어가서 나름대로 철학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그 철학자 중에 누구가, 그리고 우리 과에 있던 교수님 어느 분이 나를 구원했느냐, 이거라. 그리고 제가 장로교회 가서 또 3년을 열심히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나의 구원은 없었어. 기독교 신앙인이 됐지. 구원이 내게 임하진 않았어요. 구원이 뭐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겁니까? 나는 구원이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 양님의 가장 절실한 소원은 눈 뜨는 건데,
그 뭐 이론으로 눈 뜹니까? 사상으로 눈 뜹니까? 뭐 믿음으로 눈 뜹니까? 믿음으로 눈 뜹니까? 나는 이미 눈 떴다고 믿습니다. 그거 한다고 못 떠집니까? 떠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 거야. 눈 뜰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배부를 때막 구원이 그렇게 절실하게 내한테 필요하지 않을 때 누가 구원자인지 아닌지 모르지 뭐. 그때는 구원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이 구원자가 돼. 왜? 실제로 내가 구원은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끝에 막판에 가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때 뭐 성경 많이 안다고 구원자 만나는 잘 맞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다고 더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냐 사냐 요새 딱 하면 딱 자기 살린 사람하고 못산 사람 뭐눈 부릅뜨고 뭐 살필 것도 없어. 저절로 딱 뭐 살린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다니까. 어쨌든 제가 22살 때 목사님 만났을 때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뭐 철학과에서 배운 공자면 뭐하고 맹자면 뭐합니까? 또 공자를 가르친 그 교수님이면 뭐합니까? 나를 살릴 자가 없는데. 아무리 유식하고 그럴듯한 좋은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나를 살리지는 못하는데. 사냐 죽느냐? 또 누가 나를 살리냐? 못 살리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거지.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그 목사님 만나지 그 전에 신앙생활을 생각해요. 그때는 내 삶에 풍요로운 정신적인 삶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철학도 모자라서 기독교까지 하나 더 갈라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독교도 알고 철학도 알고 뭐 누구하고 대화해도 맞아. 그래 구원은 이거야 이렇게 하고 말씀 뭐 정말 그리스도 야 나의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로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2차 저차 우여곡절 겪으면서 코너로 몰려가니까 그런 여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유열래 목사님을 따른 데서 이분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내 눈을 뜨게 해주고 나를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요 말린 손을 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 거지 뭐 그냥 따라간 거지 뭐 말씀 다 알아들어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아 이분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빨려 들어간 거지. 그랬는데 그렇게 쭉 왔더라면. 그분이 그분이지. 1976년에 나를 그렇게 살린 분이. 맹충 집에 있는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분이지. 근데 똑같은 분이 가는데, 왜 내가 몇 년간 못 알아듣고, 입만 띄면 모르겠다 했었고. 왜 그랬을까요? 너무 영육간에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혜택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니까
이 내가 배가 불러붙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하면 살만한데, 이 정도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뭘 또, 또 뭘, 못 내려오니, 뭐, 자꾸 많이. 딱 뜨기 싫은 거야, 딱 뜨기 싫어. 똑한다, 똑해. 아, 영감지 똑한다. 이제 뭐, 말씀 미쳤더니 맨날 똑같아서 똑하네. 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들을 것도 많고 있잖아요. 상식도 많고, 그 정치 뭐 해도 목사님 뭐 그렇게 연구도 안 한대. 어떻게, 국회에서 사는 사람도 잘 알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한방 상식도 많고 있잖아요. 배울 게 많아. 처세술, 처세의 달인이고 있잖아요. 그 덕을 내가 많이 봤지. 그 처세로 제가 학교 취직됐다 아닙니까? 교수님들 만장일치 얻어내고 있잖아요. 목사님의 처세술, 이 교수부를 말미암아 쓰잖아요. 지도 교수님 죽으러 가면 딱 국민신용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라. 구속, 구속. 예수 안에 포함되는 거. 그 예수가 이 겹겹 아닙니까? 크게 나누면 소유의 예수와 소유적 예수와 존재적 예수. 그죠? 능력적 예수와 존재적 예수. 목사님도 꼭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소유와 존재가 공존하지. 근데, 목사님의 표면적 소유가 너무 좋다 보니까, 존재까지는 필요 없어. 그건 됐고. 아직 그건 내가 안 필요하고. 소유. 그 소유 지금 다내 걸로 만들기도 막, 시간 모자랐는데, 존재까지는 신경 안 쓰이지. 근데 목사님이 소유가 점점점 벗겨져 나가면서 존재만 자꾸 드러내시네. 거기서 이 이제 수십 년, 반세기 가까운 이 교회 생활에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일생일대 위기. 야, 이게 먹고. 야, 근데 존재를 드러내는데. 내가 그 존재를 싫어한 인간일 줄을 어찌 알았어? 그, 뭐, 하루아침에 한마디도 하다 한건 아니에요. 맨, 그제도 하고 흘려보냈지만은, 그때는 그냥 뭐, 예, 아멘 하고, 맞아. 또 내가 섞어서 그 말도 하고 있잖아요. 소유면 안 된다, 존재다 하고, 저도 많이 켰어요. 했는데, 딱 진짜 존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존재와 존재가 만나지 안 되는 자료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듣기 싫은 거야. 이상하대.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모른다고 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단순하게 저와 목사님의 관계, 우리 대구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전체 2000년의 역사가 걸린 문제고, 더 나아가서 유대교까지 걸린 문제고, 더 올라가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전체의 문제가 여기 걸린 예수의 구속. 그럼 예수가 어째서 구속의 주님이 되나 이거지. 어째서 구속의 주님이 되나. 어떻게 죄,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되냐. 할때이 죄가 원죄를 했잖아요. 원죄가 오리지널 씬, 위치탈, 위치탈.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표현하자면 에덴 동산 안에는 원위치, 에덴 동산 밖에는 위치탈. 이탈한 위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야, 에덴 동산 밖에서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 바뀌지. 예수 바뀌야. 그 예수 바뀐 다른 말 하면 아담 안 아닙니까? 위치 이탈한 사람. 전부 한 사람이야. 위치 이탈한 사람. 그게 죄인이지. 이제. 여기는 의인, 위치 회복한 사람. 예수 안 아니면 아담 안. 에덴 동산 안 아니면 동산파. 이 두 개밖에 없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냐 아담이냐 두 사람밖에 없다는 말인데. 그럼 내가 이제 어디에 들어있는 사람인가? 그 문제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지. 야, 근데 철학도 그렇듯이 제가 이제 교회의 필요로 이제 뭐 신학 책을 보니까 신학도 이 현대 올수록 신학이 더 어려워져. 제가 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전공했느냐? 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칸트가 18세기입니까? 현대철학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철학은 마음이 벌써 떠난 놈이 어려운 철학을 하려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좀 처음 시작할 때가 좀 덜 어렵잖아요. 그래서 플라톤하고 그리스 철학을 한 거지. 근데 신학도요, 요즘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어거스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신공론 쓸 때 봤지만 복잡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요 칼빈만 해도 오병전의 칼빈만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야, 근데 현대 와가지고 20세기잖아요. 바르트 특히 지금까지 살아있는 생존하는 몰트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제가 읽어도 어려운데 우리 형제들 원세님하고 우경 형제 자기들은 고생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진짜 어려워요. 왜? 계속 생각에 생각을 더 하니까. 길을 미로에 미로에 새길에 금일처럼 막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들어보면 못 빠져나와. 어딘가 어디. 그런 거예요. 야,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너무 쉽다 하잖아요. 쉬운 건 다른 말 하면 단순한 거지. 단순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왜 구속자냐, 구속의 주님이냐. 어느 자리에서? 십자가라고는 다 말해요. 근데 그 십자가 전부 대속의 십자가. 응? 근데 구속의 십자가다. 어째서 나를 포함시키는 십자가 되느냐? 그거 아닙니까? 고난, 순교, 희생, 순종의 대속은 내가 참여가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구속, 포함은 어디서 되냐?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포함된. 저도 자꾸 말하다 보니까 요전에 모른다 할 때보다 좀 더 쉽네.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다 하는 것도 훨씬 더 쉽게 알아지네.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낳는다, 산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면 내가 구속이 된다, 위치 회복이 된다, 죄사함이 된다. 그 아닙니까? 왜 그분이 피조물 인간의 원형을 딱 보여주니까. 다른 사람은 죽는 건 똑같지만 그 다른 사람 죽는 거 쳐다본다고 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 아닙니까?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 어른, 장모님
뭐다뭐 우리 고모하고 윗대 어른들 다 돌아 있어. 근데 막 장례식 시신도 보고 다 봤죠. 근데 거기서 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건 알지만은 거기서 내 구속이 안 돼. 나의 원래 나를 발견한 자리는 아니니까. 죄가 위치 이탈이 뭡니까? 원래 나를 잃어버렸다 그거잖아. 근데 원래 네 모습이 이거다라고 예수가 보여줬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데 그것도 믿는 것도 대속을 믿는 거지, 대속을. 근데 구속은 물론 뭐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보는 것 같아요. 구속 안에서 쳐다 보는 게 빠르겠습니까? 믿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 자기는 제가 말한 즉시 복음, 본 즉시 믿는 건그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믿을까 말까 뭐 보는 건 바로 보이잖아요. 이게 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그분이고 직접적인 이제 나의 주님이고 지금 예수가 이런 분이다 라고 자기 자신으로 증인으로서 보여주는 분이 지금 상원리에 계시는 그분 아닙니까? 너는 뭐 어쩔 수 없어. 극하니까 네가 너가 뭐 그래서 뭐 사실 그런 걸뭐 어떻게 해. 물론 표현할 때뭐 요령 있게 물론 표현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서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했겠나? 내가 오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오 길이네. 그럼 그 말은 제 듣기는 뭐냐면 내가 오 길이다. 목사님이 무슨 길? 예수께로 가는 길이 내다. 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으로 통과하지 않고 내가 따로 예수한테 갈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말씀은 말씀이다. 이라. 말씀은 진리고 목사님은 사람이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거니까 말씀은 진리일 수 있어도 사람은 어디 완전한 사람이 있나? 오류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고 목사님하고 딱 분리시키네.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그건 바로 예수 성경에 예수 말씀하고 예수하고 분리시키고 바울 말씀하고 바울 자신하고 분리시켜보는 거라. 그게 신학은 전부 말씀만 붙들고 이제 신학은 맞는 거야. 그 바울 사람이 없다니까. 복음서에 말씀은 있는데 예수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라. 야,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좀 시간 내야 할게 안 되겠네. 아, 이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간증 좀 적게 해요. 뭐 내가 다 하고 뭐 간증하고 끝나도 되지 뭐. 제가 오늘 저비 오는데 여기 오기 전에 문관 현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생각나는 게 1999년 그 당시로서는 구작일 사태라고 했고 지금은 너무 한 사람에게 책임을 덤벼는 게 돼서 왕자의 난이라고 좀 듣기 좋게 이야기합니다만 그 사건이 그때 생각이 자꾸 나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당시 목사님 요한복음을 하셨거든. 미국에서 미주에 가서 그 1장부터 10장까지입니까? 생명 목장하고 여기 오셔서 부활 생명 11장부터 끝까지 하시다. 그때 이제 그 여름 집회 막 직전에 하던데 사태가 끝나고 나서 저보고 하신 말씀이 꼭 요한복음을 할때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요한복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 것은 다내 것이온대. 예수님이 한말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그걸 어떻게 들었냐? 목사님과 구작일은 하나다.
목사님 것은 구자기리 것이다. 구자리가 다 목사님 것, 하나님 것 다 소유했고 목사님 인격의 온전한 재현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거지만 우리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다. 그거였잖아요. 맏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잃어버렸던 목사님으로 봤던 첫사랑 그걸 저는 구자리에서 내가 발견했는 거라. 여기 바로 내가 받았던 첫사랑이지. 그 첫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린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뭐 그때 난리 지길 때도 목사님이 그때 주말에 계시고 주중에 계잖아요. 그때도 주중에 목사님께 일일이 보고 다 하고 목사님이 하고 그렇지 하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판단한 눈으로 보는 형제들을 볼 때 너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지. 이 등신들아. 역시 목사님이 제도 써오셔야 돼. 아버지가 와서 판정을 해도 도저히 이제 너 대화가 안 돼. 이런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딱 들어오시는데 그때 월촌역 그 뭐 중소기업 4층 있을 때 아닙니까? 문 열고 딱 들어오시는데 그 전까지 보지 못한 어지러운 표정. 한 번도 보지 못한 복잡한 어두운 표정을 딱 들어오시는데 내가 충격을 딱 받았어요. 아, 이제 올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제 이 적진에 B-52에 비행기 깔아앉을 정도로 실은 폭탄을 투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지. 근데 일로, 이쪽으로 오기라. 뭔가 교신이 잘못됐다. 여기서 3시간 융단 폭격을. 아, 숨을 못 쉬겠더라. 근데 또 그때 누가 촬영했는지. 우리 그 화면, 기둥 뒤에 화면 계속할 때. 제가 기둥 뒤에 앉았었는데. 제 얼굴을 집중적으로 얼마나 조명하지? 미워 죽겠어요. 그랬는데 감정적으로는 억울했어요. 목사님이 제주도 계시면서 그때 그 전화로 막 그 뿌락자 할 때 아닙니까? 형제들이 송사하는 고자질한 그 잘못 듣고 판단 착오를 일으키셨구나. 그리고 말씀 내용이 이때까지 그러지 않는데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이 저쪽을 일방적으로 편드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서운한 감정이 팍 들었더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고 인도에 이제 막 다 쏟아져 내려오는데 제가 먼저 내려가 있었지. 목사님 내려오신데 저도 모르게 목사님 죽음절을 쳤습니다. 내가 그 말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딱 내려오시는데 죽을 때 쳤습니다. 난 지금 억울한데 지금. 그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 지금 뭔가 남아 싶은데도 본능적으로 딱 그래야 돼. 나 이상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 옆에 양문센터 저녁에 갔죠. 가니까 우리 이 반란군들이 분기 탱천해가지고 막 열기가 막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딱 한 말이 나는 무조건 꼬리 내렸다. 뭔가 모르지만 잘못된 것 같다. 이걸로 나는 끝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들은 끝이 아니다. 그래? 그럼 나는 모르겠고 억울하면 너가 직접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해가지고 단체로 또 목사님 해가지고 질문하고 목사님 다 하고 그런데 저는 안 갔어요. 그게 저는 목사님이란 사람하고 목사님이란 말씀하고 분리될 수 없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서 그 말씀이 나오지. 그 말씀 있고 사람 있습니까? 바울 있고 바울 서신 있고 예수 있고 복음서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일반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오래 하고 또 만족 안 돼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특히 그 옛날 서울교회에서 보면 그런 이제 지체들이 많은데 보면은
말씀을 너무 사모해. 별거 아닌 말 해도 막 다 받아쓰고 있잖아요. 정리 요약도 잘하고, 그럼 이 말을 봤는데 깜짝 놀래요. 듣고, 아, 내가 그런 말인데. 근데 너무 말씀을 사모한대. 사람하고 불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많이 나갔어요, 서울계에서. 내가 이해 안 돼. 그때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꼬라키가 불어가지고 막 하고 교제하고 하던 분들이 어떻게 또 나가나? 또 말씀을 찾아다 댕기는 거지 뭐. 그러니까 베드로 비록 가야 법정에서 세 번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라는 사람을 부인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말만 듣고 구별하려고 하면요 쉽지 않아요. 진짜 그 뭐이죠? 만들어진 신 하는 책을 쓴 진화론적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그 책 앞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볼 때 기독교인들은 이 파든 저 파든 자기가 볼 때는 그게 그건데 별거 아닌 차이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다더라. 그 종교가 그렇잖아요. 야, 아니 뭐 극이나 비슷하지. 뭘 그거 가지고 사소한 걸 하냐. 그래서 뭐 공자님식으로 말하면 소인은 동의불화 뭐 거의 같은데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대의는 동의, 동화, 뭡니까? 화의부동. 틀려도 화목한다. 그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드신 비유, 남대문 문턱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한 놈이 막, 문턱이 분명히 있다. 없으면 목숨 내놓겠다 할 때, 공자가 분명히 없는 거 알면서도, 네가 맞다. 완전히 틀린 것도 맞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들을 때 아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런 분이구나. 살리고 봐야 되는데 그지. 아 그런 분이 뭐 이 죽음이나 저 죽음이나 110하고 100%면은 10% 차이입니까? 폼포 가지고 말 완전 반대도 0도 100도 뭐 살릴 뿐인데 없는 분인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그 문제하고 틀린다 이 말이야. 야 왜 이 구속이 걸렸기 때문에 연합이 걸렸기 때문에 연합은 주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100%, 둘 다 100% 아니면 연합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잘 드시는 배우, 남자, 여자, 온전히, 순전히 여자야 되고, 순전히 남자야 된다. 그럼 100%, 100% 아니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그 여잔데 한 남자 1% 섞여 있다. 남잔데 여잔 1% 섞여 있다. 이러면은 생명의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지. 생명의 순수성. 교리적인 순수성이 아니고 리차드 도킨스는 그런 말 해요. 왜? 그건 교리적인 거니까. 교리 다 사람의 이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절대화한 그게 문제지. 그런데 이 생명은 그런 문제가 아닐 거라. 안 그렇겠습니까? 신은 온전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뭐 대속 구속 구속을 너무 목사님이 참 대속을 너무 좀 내치는 거 아닌가 해서 작년 한해 동안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내 기대에 미치지도 못하고 양도 안 찼지. 그래도 목사님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와 관계없이. 그리고 지나다 보니까 역시 목사님 맞는 거라. 내가 몰랐구나. 좀 지나다 보면 그런 거야. 그게 그 은혜죠, 은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신뢰될 수밖에 없는 관계. 그건 내가 노력한 건 아닙니다. 신뢰하기로 하자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 안에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위치탈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까지 될 거잖아요. 그 근성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를 정도로 뿌리 깊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우파니, 뭡니까? 힌두교 우파니샤드 했잖아요. 우파니샤드가 뭡니까? 지가 하나님인데 그 말이야. 내 안에 있는 이 아트만. 아트만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아트만이 브라만이네. 아, 그 브라만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있는 브라만. 브라만 내가 갔네.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가 브라만 되는 그래도 불교는 좀 달라요. 어제 그 간접적인 직접적인지 모르지만 유튜브 제 광고 삼아 어제 불교도 했잖아요. 불교는 또 뭡니까? 그런 아트만 절대 불변해. 그럼 아트만이 없어. 나라고 하는 것도 다온 인간을 구성한 다섯 가지 요소가 복합해가지고 우연히 생긴 거야. 그거 물거품 꺼지지 가다 보면 또 이제 해체돼. 그럼 내가 어디 있어? 나는 그냥 흐름에 그냥 떴다 물거품이야.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근본이 잘못되었다.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지으신 자를 인정 안 합니다. 힌두교든 불교든 지으신 자를 인정 안 그러니까 내 안에 아트만 찾으러 가면 그 쉽습니까? 일단 격리된 공간으로 가야 돼. 시끄러우면 안 돼. 그럼 이웃이 도로방이 돼. 이웃이 없어야 돼. 전부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다. 그럼 무슨 사회가 되고, 무슨 교통이 있고, 무슨 연합이 있습니까? 결국 내가 브라만 되는 건데, 뭐. 아무튼. 이제 다음 유튜브에 나올 것이면, 이제 어제도 좀 했었는데, 뉴에이지 운동의 이 죽음, 그리고 이 사상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 현대적인, 현대판, 힌두교 불교야. 그리고 영지주의까지 섞여. 아, 아주 편리하고 아주 쉬운 이 힌두교 불교입니다. 아예 공공연하게 내가 신이야. 내가 신. 그리고 사탄을 찬양하더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월요일 8시부터. 사탄. 내가 신이야. 그리고 힌두교나 불교나 다 목적이 뭡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라 하잖아요. 해탈을 하는 건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말 아닙니까? 벗어나면 열반, 니르바나의 상태에 이른다 이거지. 니르바나 상태. 그래서 윤회라는 게 결국 이제 몸을 입고 사는 건데 그게 뭐 짐승 몸이든 사람 몸이든 뭐이 고통이다 고통. 근데 뉴에이지 운동은 그게 아니야. 고통이 없어. 그리고 힌두교나 불교나 잘못 살아보면 다음 생에서 환생할 때 생으로 다운그레이드 되쁘잖아요. 그런데 뉴에이지에서는 그거 없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무조건 인간으로 환생하고, 그리고 더 나은, 지금 내보다, 이 생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 다음 태어나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심판 없고, 그 빛의 존재는 내 죄를 묻지 않아. 지옥은 없고 천당만 있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묻지 않아, 묻지 않아, 묻지 않아. 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리고 내가 신이고. 이야, 그 인간이 원하는 걸다 이야기했더라. 야, 그 힌두교, 불교도 뉴에이지에 안 돼. 그더 쉬운 복음인데, 뭐 쉬운 복음. 그 지금 대결은 뉴에이지와 우리 구속의 복음. 쉬운, 어느 게더 쉽냐? 어느, 이제 쉽긴 쉬운데 가짜 쉬운 복음. 요건 쉽긴 쉬운데 진짜 쉬운 복음. 요 대결이 지금 이제 21세기에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얘기를.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뭐 목사님인데 이제 막 인도자 직분도 내려놓고 뭐 사단장 밑에 가면은 뭐 소리장이 뭐 필요 있고 대리장이 뭐 필요 있노? 뭐 사단장 명령에서 하니까 다 하나야. 근데 헷갈리는 게 결국 하나하고 동등하고 그래. 동등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고, 그렇다고 해서 신랑과 신부는 동등입니까? 헷갈리네요. 저는 아무리 구속 안에서도 내 아버지는 영원하지. 구속 안에 왔으니까 아버지 아들 관계는 지나갔고, 그동안 수고했어요.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애 많이 잡았어요. 딱. 이제는 결혼의 시대니까 동등이죠. 저는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와 동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정신을 투철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이 될 수 없다. 동등할 수 없다. 그 예수는 아버지는 하나다 하니까 그 하나의 꼴은 동등으로 판단하고 예수를 제거한 거 아닙니까? 그 차등을 확립하기 위해서. 야. 근데 이 하나다 이제 하나다. 뭐 또 자꾸 너무 쪼이 너무 노골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니까 또 이만큼 하지. 그래서 결국 위치야, 위치.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보듯이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는 근원 아닙니까? 네가 본래의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워낙 이 저도 철학이란 동네에서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춘 이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철학에서 오류는 뭡니까? 논리적인 정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하고 논리적인 연결이 맞지 않으면 그게 오류지. 그런데 철학이 뭐냐? 앞에 시작이 없는 거야. 시작은 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철학은 무전제학이라고 하죠. 전제가 없어. 그런데 이제 신학은 전제가 있지. 전제가 있긴 있는데 신학이 성경 플러스 철학이다 보니까, 성경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하다 보니까, 역시 그게 또 전제가 있는 거야. 칼바르트 뭐, 하고, 다른 신학하고 전제가 같습니까? 틀리지. 그래서 저는 뭐, 물론 하나님만큼 그래 못 보지만, 그것만 봐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교회 안에서 네가 목사님 당장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얼마나 막연하네. 네가 하나님 밑에 어쩔래? 그럼 뭐를 합니까?
누각을 측정을 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없는지. 안 그래요? 제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앞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다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 네가 어디 있냐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자리에 있는 거고. 뭐, 숨든지, 가리든지, 뭐, 우회하든지, 뭐, 연막탄 뿌려가지고, 이끌어지야 해가지고, 뭐, 그 위치를 정확히 포착하든지, 그 연막 전술 쓰든지, 그게 다 위치 이탈인 거라. 야, 그러니까 되게 참 할 말도 없는 저에게 이렇게 아유 제가 말이 8월달 무산되면 해필 또 8월달 다섯 주야 한 번 또 더 해야 되는 이렇게 하는데 네 명의 형제들이 제 방에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왜 한 달 더 하라고 밀어붙인데 아직 그때 심정은 좀 사지로 몰랐는데 근데 어쨌든 저도 형제들이 예언한 대로 네 말하다 보면 네가 자꾸 더 분명해진대 한데 아, 좀 그런 것 같아 또 저 분명해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형제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